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 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수알른 선교사 편입니다. 윌리엄 수알른은 1865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나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다. 1889년 우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1892년에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다. 1892년 수왈르는 아내 셀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서울 선교지부에 왔다. 수왈르는 한국어를 배운 후 1893년 1월 마펫 그레이엄 리와 함께 평양과 관서지방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1894년 곧바로 원산으로 사역지가 옮겨져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원산에서 수알르는 한국인과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면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때로 너무 과로한 나머지 고열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내 셀리의 애정어린 간호로 병을 이길 수 있었다. 특히 북쪽 특유의 폭설과 혹한을 뚫고 원산과 함흥 등지를 여행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수알르는 1899년 이 지역이 캐나다 장로교로 이양되자 다시 평양 선교집으로 돌아왔다. 수알르는 베어드가 설립한 숭실학당의 책임자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마펫과 베어드와 함께 평양신학교를 발족하고 교육사업에 매진했다. 황해도 재령과 안악에서 주로 활동한 수알르는 1900년 어느 날 안악 장날에 맞춰 안악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열었다. 이날 수알른의 아내가 안악 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지역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나타났다. 오늘 밤 안악교회에 나와보세요. 수알른 부인이 전도지를 건네주자 김익두는 그것으로 코를 풀어버렸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만취가 된 완력가여 천하의 깡패 김익두는 놀랍게도 코가 썩을까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기적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김익두는 이후 친구 박태환의 전도로 안악군에 있는 금산교회에 나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때가 1900년, 그의 나이 27살이었다.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는 예수를 믿고 10개월간 언행을 삼가고 자신의 생활습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신약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 이전에 친구들이 술을 권할 때면 내가 요새 구약과 신약을 복용 중인데
술은 절대 금물이라는 처방이 있어서 안 되겠네 라며 유머를 섞어 이야기했다. 이런 김익두에게 1901년 1월 수왈르는 세례를 주고 자신의 매서인으로 삼았다. 김익두는 1906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1910년 3회 졸업을 하고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다. 수왈르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의 회심과도 관련이 깊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자 제주도와 한국 선교의 아버지인 이기풍 목사는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을 삼킨다고 해서 선교사들을 박해했다. 이기풍은 평양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펫에게 돌을 던져 그의 턱을 상하게 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훗날 이기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94년 평양에서 치러진 청일전쟁을 피해 원산으로 피신한 이기풍은 마펫과 비슷한 모습을 한 수왈른 선교사를 만났다. 이에 정신이 아찔해진 이기풍은 1894년 이곳 원산에 막 부임한 수왈른 선교사를 평양에서 돌로 때려 눕힌 양코백이 마펫의 화신으로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잠이 든 사이 갑자기 방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나타났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잘못을 뉘우친 이기풍은 수왈른을 찾아가 이 모든 일을 고백했다.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수왈른은 이기풍의 손을 꼭 쥐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서투른 한국말로 말했다.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요. 당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소. 기뻐하시오. 그날 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이기풍은 이후 전라남도 각지와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일제 말기 신사 참배 운동에 반대하다가 1942년 6월 20일 고문 후유증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수왈른 부부는 가정에서의 성경 공부가 매우 기묘함을 깨닫고 가정에서 성경 전체를 정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성경 통신 과정을 개발했다. 그는 신자들이 읽고 쓸 수만 있다면 스스로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 통신 과정이 큰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은 신약 과정 12개 단원과 구약 20개 단원에 각각 질문을 담아서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구성했으며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 학생에게 수료증을 주었다. 이 훈련 과정은 1917년에 시작되어 1924년 12월 31일까지 2015명이 등록했고 57명이 수료했으며 구약 성경 과정에는 1925년에 시작되어 1933년까지 598명이 등록해 363명이 수료했다. 신약 과정은 6229명이 등록해 1669명이 졸업했다. 1930년부터 이 성경통신교육과정은 한국주일학교 연합회에 의해 계속 이행될 정도로 초기 한국교회의 영적인 기틀이 되었다. 농과대학 출신 수왈르는 평양 숭실대학교에서 농학부 교수로 가르쳤으며 평양의 도시 외곽에 살면서 농사와 과수원을 경작하고 그 방법을 한국인들에게 전해주는 효과적인 전도를 했다. 수왈르는 우리나라에 사과를 보급한 사람인데 그가 한 번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후 사과나무 묘목 300개를 가지고 와서 대구와 황주의 선교본부에 전달했다. 이곳에서 재배와 개량에 성공한 사과나무는 농촌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이에 맞추어 수왈르는 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식목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잠시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유 주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 모두 지으셨도다. 그중 우리 사람 귀히 여김으로 식목하는 법을 허락하시네. 우리 학도들이 여기 심은 나무 천주 은택으로 크게 자랄 때 삼동설한 괴로움 인내한 후에야 꽃과 잎과 몸이 왕성하리라. 나무 크게 자라 정자 이룬 후에 후생들은 앉아 묵상 기도해 노아 방주에서 생명 구원했고 예수 십자가 목 명광 되었네. 식목합시다, 식목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목합시다. 식목합시다, 식목합시다. 이후 좋은 기쁨 얻으리로다. 특별히 음악에 소질이 있던 수왈르는 수많은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주 불렀던 찬송가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작사했다. 한국인의 아픈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수왈르니 1905년 을사늑약이 강행되자 좌절한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 스코틀랜드 폭송인 애니 로리의 원곡의 수왈른 선교사가 지금의 가사로 번안해 작사했다. 수왈른은 이 밖에도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찬송하는 소리 있어 등 한국인이 애창하는 찬송가들을 작사했다. 1932년에 73세의 나이로 은퇴하고 1939년에 본국으로 돌아간 수왈르는 1954년 5월 8일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89세의 삶을 마쳤다. 평양에서 출생한 그의 장녀 올리베트 수왈르는 1915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안하여 평양 숭의 여학교에서 봉직했고 둘째 딸 게르트루드 수왈른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해서 두 세대가 한국 복음화에 헌신했다.